이렇게 계속 도는 거야. 그냥 미친놈처럼 어? 계속 돌아서 그냥 상대를 그냥 녹여버리는 거지. 자, 팔라딘 한니발 진시황 잘 짜셨네요. 제가 딱 보드행 제가 딱 이렇게 짜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짜주셨네. 전체 공속 올라가는 이거잖아. 그러니까 광렬 무조건 가야 돼. 광렬은 1빠따 광렬 무조건. 이게 이제 공격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어마무시했죠. 네. 이 진시황이 이 스플래시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상태 이상 그 치료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요거 광렬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. 광렬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되고 다음에 또 이 스플래시를 또 쓰고 있습니다. 스플래시 하나 또 가져가는 게 일단 스플래시는 이 물리 공격하는 애들은 하나씩 가져가는 게 좋아요. 이게 일단 좋고 이거 보시면은 공속이 증가되고 중상 효과를 발생하잖아요. 상대가 힐을 못하게 한다? 그러면 저라면은 이 스킬은 가장 빨리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맞아요. 이야기님 딱 말씀 그대로 에너지를 빨리 차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냐하면 상대가 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걸 상대의 힐을 차단하면 제일 좋으니까. 그래서 힐 차단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저번에 봤던 찰스처럼 요런 거 넣어주는 게 또 좋을 수 있어요. 흥분 하나 넣고 거기다 이제 분노 축복 이런 거 있어. 이건가? 분노 축복 어딨지? 요거. 요거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분노 축복. 그리고 희생. 희생도 괜찮아. 요거는 흥분 대신에 희생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초기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흥분은 지속력인데 희생은 초반 한번 초반이 중요하거든? 얘네는 아무래도 초반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초반에 확 죽여버리는 거. 상대가 힐할 틈도 없이 아니면 힐을 하더라도 이 회복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계속 갉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희생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이 아우라 스킬 이렇게 세 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뭐 이런 건 또 좀 빠질 수 있어요. 왜냐면 이거는 이제 시너지야. 완벽한 시너지인데 이거는 조금 뭐 필요한 딜을 좀 더 추가해주는 역할이라서 나중에 또 좀 더 좋은 게 있다면 빼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얘가 이제 스플래시 효과를 얻으면서 데미지가 엄청나게 증가해요. 이제 피해가 증가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스플래시를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얘한테 스플래시를 줬어요. 그리고 광렬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이 남는 자리에 넣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죽음의 숨결 대신에 넣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시너지가 나오는 효과들이다 보니까 스플래시의 광렬 이런 거 이제 공속을 증가시켜준 다음에 한니발한테 데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치명타 세팅 아무래도 얘네도 보시면은 물리 데미지가 3명이나 있잖아 거의. 그러니까 이 진시황도 거의 보면 그냥 물리 데미지거든요. 한니발, 살라딘, 진시황까지 해가지고 얘도 뭐 어찌 보면 이 물리 데미지로 상대를 녹이는 조합이라서 스플래시니까 당연히. 그래서 이 약점은 하나는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일단 서포터 느낌으로 하면 마비 이런 것도 있고 좋은데 봅시다. 괜찮은 거 한번 봅시다. 하나씩. 아까 이거 약점은 했죠. 약점이 아우라였고 이것도 잘 봐야 돼. 아우라는 아우라끼리 같이 못 써거든. 그래서 아우라는 총 4개 쓸 수 있어. 한 4개. 얘가 쓰면은 이 아우라가 한 영웅당 영령당 하나씩만 들고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. 일단 분별해봤다가 아우라가 뭔지 어떤 게 아우라인지 보면서 좀 세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신이 제어기 안 걸리는 게 있는데 이거 좀 괜찮겠네. 이거 급속 축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. 12초 공격 속도 30% 이것도 나름 또 해볼만 할 것 같아요. 이 바람 덱에서는 급속 축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초반에 크리티컬과 치명타와 그리고 스플래시로 녹여버리는 느낌. 상대방 공속을 낮추는 걸 주면요. 공속을 낮추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미러전을 한다면 상당히 좋겠죠. 바람덱 상대로는 공속 낮추는 게 워낙 괜찮겠죠. 이제 이게 카운터가 되겠죠 어느 정도. 얘의 컨셉은 공속입니다. 공속이 높은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광렬과 이 급속 축복까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. 버스트 하나 넣어줄까? 버스트 하나 넣어줄까요?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치명타 공격을 할 때, 그러면 잠깐만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? 아기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버스트를 하나 넣어주자. 버스트. 나름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. 처음에
버스트를 넣어갖고 이 한니발이 미쳐 날뛰는 거지. 그냥 마스터이처럼, 그냥 마스터 쿨감 마스터이처럼 그냥 큐큐큐큐큐큐 이렇게 어 이렇게 계속 도는 거야. 그냥 미친놈처럼 어 계속 돌아서 그냥 상대를 그냥 녹여버리는 거지. 어떨까? 이게 피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봅니다. 추가 피해가 90%고 피해 증가도 45%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진시황과 한니발을 핵심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예 그냥 어 갈아버리는 거지. 어 데미지를 주면은 치명타가 터지면은 에너지가 쌓여서 다시 스킬을 쓰고 반복 무한 반복 계속 도는 어 그냥 토네이도 한니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어떨까. 그지 그지 맞아요. 여러 명 때리니까 그 중에 하나 터지겠지. 스플래시도 넣어놓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광렬 대신에 뭔가 다른 거 이런 걸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광렬이 너무 좋은 거라서. 아니면 뭐 약점이라든지 약점도 너무 좋아. 약점은 이제 그 크리티컬에 대한 그게 있죠. 약점 맞나? 약점 맞을 거야. 이게 강인함이 이제 치명타를 많이 맞게 만들어주는 거거든. 강인함이 낮으면 낮을수록 치명타를 많이 맞아요. 그래서 약점이랑 그럼 크리티컬을 좀 생각해봅시다. 광렬을 넣고 다른 걸 좀 빼보자고. 마비? 공격속도? 마비 빼요. 어, 마비 빼고 이렇게 합시다. 광렬을 넣고요. 여기를 아, 희생도 저거 그러고 보니까 그거 아니야? 희생도 아우라잖아. 아 이거 곤란한데? 잠깐만 그러면 멸망을 빼자. 아, 멸망 빼자. 도계신성 아 도계신성 도계신성 빼자. 이 덱 자체가 초반에 그냥 조져버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얘를 치명타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어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 랭커들의 어떤 몸으로 깨우친 어떤 요런 거 어 이 1등이 엄마용 아빠용이 지금 치명타율 증가시키는 걸 들고 있거든. 어 치명타에 15% 증가시키는 거 요거 어 레어지만 광폭을 드는 거 어떨까. 이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제어기가 걸리면 답이 없어지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진시황이 스플래시에다가 치료 감소를 넣어놨어요. 진시황은 그런 어 좋은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뭔가를 해줘야 돼. 상대한테 초반에 띠껍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내가 발동을 못한다? 뭐 이제 뭐 대지용으로 기절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스킬로 기절을 해 아니면 침묵을 해 스킬을 늦겠어 그만큼 손해거든요. 이 덱의 핵심은 진시황이 먼저 무조건 스킬을 쓴 다음에 얘네가 이제 폭발적인 딜을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얘가 이제 제어기를 안 받는다는 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. 어, 마비는 뺐어요. 이게 이제 보시면 약점 그리고 얘가 이제 얘가 원래 아우라를 들고 있었는데 아우라를 빼버렸고 여기는 얘는 아예 공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자기만 생각해 이기적으로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보시면 희생이 아우라고 광렬이 아우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게 이거는 다 필요하거든. 이렇게 네, 세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. 저는 어 살을 깎은 그런 어떤 뭐랄까 올인덱으로 한번 가봤어요. 이런 느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